7월 2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로버트 세네월드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5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과 안장식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엄수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육군 55보병사단이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부대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실습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4인 1조로 팀을 이뤄 실습 평가를 받고 보완점을 확인하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26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힘쓴 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육군 37사단과 50사단에 각각 5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공제회는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